좋은 교회의 위장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또 김종철 전 군수님, 또 우리 박성수 전 부군수님 이렇게 모신 자리에서 이렇게 축사하게 되다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홍성순 공동 저기 의장님은 저희도 학교 3년 선배십니다. 이렇게 이런 데서 만났기 때문에 더욱더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남북통일 국민연합회와 산수원 애국회 회원 여러분께 한 자리 밖에서 만나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자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김종철 우리 남북통일연합회 남북통일 국민회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또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는 참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AI도 있었고 국정농단도 있었고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에서 전국적으로 참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지역에서 현장에서 자기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꿋꿋하게 해줬기 때문에 올 한 해가 또 작년 한 해가 잘 지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훈군 의회에서도 행복한 국민, 희망찬 의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꼼꼼하게 더 챙기면서 또 더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초심 잃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더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또 통일 교육을 저도 들으니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새삼 우리 남북통일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더 남북통일에서 많이 또 고생해 주시고 또 올 한 해 정의는 한 해 건강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하는 모든 것 이룬 한 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보훈자 우리 의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 분을 더 축사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보훈군 산수원 애국회의 우리 회장님으로 계신 우리 박성수 회장님을 모시고 축사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산수원 산악회원을 비롯해서 우리 평화통일가정 모든 분들을 이 자리에서 새해 벽두부터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아마 토종비결을 안 봤지만 제가 토종비결을 보면은 그런 글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길성이 눈에 비쳤으니 기쁜 일이 생길 것이다. 예. 또 오늘 이 장소에서 귀인을 만나게 돼서 한 해가 아주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글귀가 토종비결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홍성순 의장님 같은 귀인 또 우리 김종철 군수님이나 보훈자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귀인들인데 제가 이렇게 뵙게 되고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홍성순 의장님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총명하시고 또 아주 외모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이렇게 하지만 품행이 단정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으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서울에 가셔서 또 나라를 위해 큰 일도 많이 하시고 또 통일부에 자문 활동도 하시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뜻에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일들 많이 있으셨을 텐데 다 어떻게 잘 날려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고정으로는 해가 바뀌지 않았지만 못다 버린 일이 있으면 이런 글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의 대왕이신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지에 새겨 주셨다는 글귀인데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또
기쁠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는 그런 글귀를 넣어달라고 다 의장이 주문을 하셨는데 그 반지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일들, 지나갈 일들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시고 올 새해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말리길 떠나는 길 처자식 내맡기며 맘 편히 갈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 그래 저 맘이야 하고 믿어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꺼져가는 탔던 배에서 구명조끼 구명대 서로 사양을 하면서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라고 할 그런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이어지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를 어려울 때에 또 가정이 어려울 때에 서로 힘이 되어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